안녕하세요. 개미처럼 살고 있는 빗장이입니다. 원룸 생활할 때 필수품이자 사치품인 태블릿에 대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좁은 집에 TV를 구매하고 나면 그만큼의 공간을 이용할 수 없기에 10평수 8평 이상이 아니라면 TV 구매하지 마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애매하게 TV 넣을 공간이 있다 싶으면 테이블하고 의자 그리고 태블릿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좁은 집인데 테이블하고 태블릿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원룸에 살고 있으면 90% 이상 침대 위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침대 위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테이블하고 태블릿 구매하는 게 맞아요. 이제 아이패드 9 구경하시죠.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구매하고 온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아이패드로 따지면 가장 기본적인 걸 살려다가 프로 12.9 구매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할지 생각하고 구매해야 프로 12.9를 안 살 수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전 가장 기본에 충실한 아이패드 9세대를 구매했어요. 트루톤 기능, 64기가 용량, 5년 버텨줄 성능 이거 3가지만 봤어요. 지금까지 중국산 태블릿 트랙2랑 미패드4 플러스를 직구해서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10만원대에서는 중국산 태블릿이 맞지만 예산이 40만원대이고 안드로이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아이패드 9세대가 최고의 가성비예요. 저는 11번가 딜로 399,900원에 구매했고 2주 기다리다가 받았어요. 하지만 지마켓 375,000원짜리랑 같이 배송되었다는 게 함정이에요. 패키지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나마 다른 거는 8세대까지 있던 전면 화이트 삭제되어서 이제 무조건 전면 블랙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9세대는 20W 충전기와 C2 라이트닝 케이블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 20W 고속 충전 지원하네요. 이제 패드 9세대를 주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의 점수는 중간 정도예요. 그 이유는 4:3 비율로 레터박스가 커서 오직 영상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약간 불편해요. 진짜 영상만 보신다 하면은 갤럭시 탭 또는 중국산 안드로이드 태블릿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중국산 태블릿 구매 시 와이드바이인 에런 인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에런 인증이 안 되어 있으면 넷플릭스의 경우 HD 재생이 안 돼요. 애플이 이번 9세대에는 트루톤을 넣어줘서 눈이 확실히 편안하고 라미네이팅 및 반사방지로 급난 누기로 했지만 디스플레이 자체는 좋은 편에 속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인 유튜브를 한번 PIP 모드로 해봤는데 PIP 창 크기가 조절이 안 돼서 약간 아쉬워요.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하는데 영상이 가로로만 분할 가능해서 약간 불편해요. 스피커 같은 경우 한쪽에만 두 개가 있는데 애플이 이걸 듀얼 스테레오라고 우기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성능적인 면에서는 아이폰 11에 들어간 A13이 들어가서 확실히 좋아요. 최신형 갤럭시 탭 S8이 나온다고 해도 이보다 좋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용량도 64기가니 OTT 시대에 아쉬울 용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나 태블릿에서 카메라 자체를 사용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여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9세대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램 용량이에요. 4기가는 넣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랭크루즈답게 3기가만 넣었네요. 이번 패드를 구매하게 된 주 이유는 펜 때문이에요. 카페에서 다른 분들이 펜 쓰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혹시나 저처럼 펜 때문에 태블릿 사고 싶은 분들은 갤럭시 또는 애플만 선택지에 넣으세요. 중국산 태블릿은 돈 버리는 지름길이에요. 아이패드 9세대의 경우 애플 펜슬 1세대만 지원하므로 그림 자주 그리는 분들은 9세대를 선택지에 넣으면 안 돼요. 제가 구매한 짜플 펜슬은 베이스어스 2세대 펜슬이고 가격은 2만원 조금 안 되게 구매했어요. C타입 충전이고 패드에 펜슬이 한 번도 연동되어 있지 않다면 전원 키자마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도 없고 애플 매장에 가서 사용했을 때랑 똑같아서 필기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현재 저는 굿노트를 사용 중인데 너무 좋아요. 문제는 제가 악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필도 영어로 필기를 하게 되면 애플 펜슬 스크리블 기능으로 인해 명필로 만들어줍니다. 단점은 이 기능이 영어와 중국어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애플이 언제 한국어 지원을 해줄지 모르니 셀비 펜스크립트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무료 어플이니 부담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 어플은 설치하면 악필인 저를 명필로 만들어줘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글씨체는 교보 손글씨체인데 무료 폰트이니 교보문고 사이트 가서 다운받으세요. 추가적으로는 펜 때문에 프로크리에이터 어플을 구매했는데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짜플 펜슬
팬들의 경우 필압이 없으므로 진짜 간단한 드로잉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펜슬 기능을 사용하면서 느낀 9세대의 유일한 단점은 라미네이팅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하고 터치하는 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접착제로 부착을 시키면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애플은 금나누기를 좋아하기에 9세대에는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걸로 인해 필기할 때 딱딱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이미 광화유리를 부착해서 사용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필기 용도로 9세대 점수는 합격이고 출시한 지 6년 된 애플 펜슬 1세대 구매하느니 샤플 펜슬 구매하고 남은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넣으세요. 혹시 알아요? 떡상에 가가지고 부자 될지. 이제 필기는 받고 이제 연동성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애플 생태계인 사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맥북, 아이폰 쓰신다면 무조건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제외하고 아이패드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아이패드와 맥북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기능은 4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로는 사이드카예요. 사이드카는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 상태에서 아이패드를 보조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확장 모드랑 미러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할 때 아직까지 사이드카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영상 편집을 베가스가 아닌 파이널 컷으로 완벽하게 옮겨가면 정말 개꿀 기능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에요. 사이드카 기능이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가능해서 아쉬웠지만 이 복사 붙여넣기 기능은 블루투스 모드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맥북에서 하던 작업을 아이패드로 가져올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 하던 작업을 다시 맥북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윈도우에서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는 카카오톡 사용했거든요. 세 번째로는 마크업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전자서명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을 언제 쓸지는 모르겠어요. 네 번째로는 유니버셜 컨트롤이에요. 이게 아직 기능 업데이트가 안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기능만 되면은 맥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랑 키보드를 아이패드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주변 기기랑 어플이에요. 패드를 샀으면 이제 액세서리 욕구가 올라올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데 패드 9세대 구매하셨으면은 케이스랑 펜슬 정도는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고 나머지는 구매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쓰던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를 않아요. 혹시나 진짜 프로 구매하셔가지고 키보드가 필요하다 하면은 매직 키보드로 가세요. 진짜 좋아요. 가격은 비싼데 어플 같은 경우는 우선 미국 계정을 만드세요. 패드가 오기 전에. 그리고 패드가 왔다면 네이버 스토어에 가서 리딩 코드를 쳐보세요. 그러면 미국 리딩 코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원하시는 어플을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저렴하다고 원하지 않은 리딩은 구매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사용 안 해요. 어쩌다 보니 너무 긴 영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내가 아직 뭘 할지 모르겠는데 사고 싶다면 9세대 기본형 구입하자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